바람 열풍 토시. 안녕하세요, 닥터로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이 열선 그립이었다면 이번에는 열풍 핸들 커버입니다. 36V에서 48V 리튬 이온 배터리팩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열선 그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환상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XLR 커넥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배터리 팩 충전 커넥터와 같은 것으로 커넥터 교환을 하면 됩니다. 또 테스트. 뭐야? 중국 제품은 전극 색상을 믿을 수가 없어서 도통 테스트를 합니다. 아, 왜 2번이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전선은 포지티브 전극을 사용합니다. 빨간 색상 케이블이 네거티브 반대로 측정되었습니다. 충전기 때도 전선 극성 색상이 반대였습니다. 주의하세요. XT60S 커넥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글루건을 가득 채워서 선이 잘리는 것을 예방합니다. 미리 끼워둔 열수축 튜브를 커넥터 방향으로 밀어올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본딩이 되면서 전선 끊어짐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스티커로 좀 꾸며 주겠습니다. 스티커를 가열해주시면 완벽하게 스티커가 밀착됩니다. 이제 구멍 사이로 핸들 그립과 브레이크 레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위치에 XT60 피메어 커넥터 케이블을 추가합니다. 사용하던 핸들 커버에 사용 가능한 키트만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며 이 제품은 타오바오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배터리 전선 위치만 알 수 있으면 어느 전기 자전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팩에 사용 가능한 충전 포트에 맞는 DC 커넥터로 교환하였습니다. 제품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 자전거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